What's good? 유튜브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h! 24/7 chilling. 자,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고 리액션 비디오를 찍습니다. 제가 커뮤니티란에 공지드린 대로 CD건티, 썰파팔랏, 리페이즈, 엔가즈 YB 4명이 함께한 대화 사탄 8분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군대 가 있는데도 이 건티 유튜브 채널에는 조금씩 뭐가 업데이트가 자꾸 되는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어찌됐든 군대에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게 음악이 올라오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음악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헬븐 리액션 비디오 요청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뮤직비디오가 좀 특이해요. 영화 한 편, 뭐 스타워즈? 무슨 마블 영화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재밌는 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래퍼들의 조합이라서 야, 이렇게 해도 협업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뭐 CDGT와 썰파팔랏은 친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사실 전 두 명의 캐릭터도 조금 약간 비슷한 점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리페이즈가 참여하고 엔가즈 YB가 참여하니까 이거는 뭐 약간 종잡을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분위기의 곡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가사 해석을 해보니까 좀 심오한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종교적인 이야기들이 좀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는 보사운다 비트가 만들었어요. 보사운다 비트의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독특한 색깔을 갖고 있는 비트였어요.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CDGT, 썰파파, 리페이즈, 엔가즈 YB가 함께한 대화사탄 헬븐 리액션 비디오 시작을 해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Greedy, wealthy people. 영화 한 편으로 시작이 되는 비디오예요. Humans slaughter each other, ending its own existence. 그런 거 있죠? 예. 뭐 인간의 이기심과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해서 지구가 황폐화되고 뭐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In the meantime, that a deadly virus from radioactive materials is taking over every life on this planet. 와, 이런 그래픽까지 뮤직비디오에 구현을 하려면 버짓이 진짜 많이 소비됐을 것 같아. 야. 영화 같은 오프닝이에요. 좋은데? 약간 이런 바이브가 트래비스 스캇 비디오 바이브에서도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군대 가기 전에 작업을 한 거였네. 머리 스타일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생각해보니까 엔가즈 YB만 제외하고 여기 세 명은 또 더 래퍼 출신이네요. 이렇게 또 뭉치게 되네. 맞아, 지금 군대 가 있는 GT의 머리는 빡빡이죠? 도대체 음악 작업물을 얼마나 많이 작업하고 군대 입대를 한 건지 대단합니다. 다들 복장도 뭔가 락스타 느낌으로 입었어. 분위기가 약간 그런 게 있죠? 역시 썰파팔랏의 래핑은 뭔가 이렇게
항상 통통 튀깁니다. 느낌이 뭔가 이렇게 스파크가 팍팍팍 튀는 느낌이에요. 뭔가 단조로움보다는 다채로움이 많이 느껴지는 게 이제 썰파파의 랩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유, 방콕 가고 싶네. 다 그리워요. 파파도 그립고. 파파는 항상 자기 벌스에서는 충분히 자기 몫을 해내는 것 같아. 랩이 다 플로우가 좋아. 오. 오호호호. 오. 시작부터 아주 난리 나는데?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지금 리페이즈 같이 주어진 마디에 굉장히 빠르게 랩을 하잖아요. 저는 태국어의 발음 체계를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발음하기가 쉽지 않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한국인으로서 발음하기 힘든 외국어들을 생각을 해보면 뭐 중국어도 있고 이렇게 태국어 같은 이제 언어들도 있는데, 그런데 어차피 이분들은 태국에서 태어났고 그 속에서 음악을 해왔으니까 익숙해질 수가 있는데,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태국어의 발음 체계로 빠르게 랩을 구사하는 거는 좀 신기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와, 저렇게 가능할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됩니다. 테크니션은 제일 좋네. 야, 패션 스타일링은 엔가지가 여기서 제일 좋네요. 약간 캐릭터도 그렇고 아웃핏이나 이런 코디네이션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느낌과 가장 잘 맞아. 아, 티셔츠를 다 맞췄구나. 약간 그 옛날에 트래비스 스캇이 입었던 패션 스타일도 느낌이 비슷한 것도 있고, 약간 그 락스타 바이브처럼 락밴드 티셔츠 같은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옛날에 몇 년 전한테 스트릿 패션에서 되게 큰 유행이 됐던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들이 음악적으로도 느껴지고 패션적으로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 음악도 독특하고 뮤비도 진짜 독특하다. 영화네요, 영화. 영화였어. 시디건티, 썰파파, 리페이즈, 엔가즈YB가 함께한 태화사탄, 헬븐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봤습니다. 시디건티 음악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건티의 음악은 좀 팝적이고 커머셜한 느낌을 저는 지금까지 많이 받았었어요. 물론 뭐 일부 곡들 중에는 힙합을 제대로 좀 멋있게 표현한 힙합 곡도 많았는데, 이 곡 같은 경우는 좀 시디건티의 음악들 중에서는 의외성이 가장 있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락스타적인 바이브도 느껴지면서 그 오묘한 느낌을 바이브를 자아내는 데 있어서 뭔가 옛날에 선구자가 트래비스 스캇이 저는 먼저 떠오르거든요. 트래비스 스캇도 막 뮤직비디오에 보면 뭐 화려한 CG가 많이 들어가고 뭔가 미래저향직을 적으면서 뭔가 그 트래비스 스캇 특유의 바이브가 있어요. 다른 힙합 아티스트들한테 느껴지지 않는. 그래서 딱 뮤직비디오나 음악을 들으면 아, 저거는 트래비스 스캇 비디오이자 음악이구나 라고 딱 느껴지는 게 있는데, 약간 그런 바이브가 이 비디오에서 느껴지지 않나 싶기도 하고, 랩벌스만 놓고 보면 다 괜찮은데 아까 그 리페이즈의 그 쏘아대는 벌스도 진짜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락스타 같은 마무리로 장식하는 엔가즈 YB의 벌스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야, 거의 뭐 군대에 가 있다는 공백을 잊게 해주는 뮤직비디오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여기 있는 4명은 굉장히 좀 제가 기대하는 래퍼죠. 리페이즈도 제가 예전에 사이퍼로지 리액션 비디오에서 보고도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